잘 망가지는 곳 중에 하나가 이 호수예요. 이 호수. 그러니까 정품은 이 호수값만 한 40만 원 가까이 하거든요. 이거 하나에. 엔진이 다 들어와지 이거. 꼭 예방 정비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내 차를 부탁해 장용석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은 G30 바디 520D 모델이에요. 바로 이 모델인데. 저희가 이제 하체 수리 때문에 뒷쇼바를 바꾸고 그러면서 이제 차량을 점검하다가 발견한 게 하나 있어요. 자, 520D에는 이 엔진이 이제 B47 엔진이 들어가거든요. 이제 N47 다음 모델로. 근데 이 모델이 진짜 잘 망가지는 곳 중에 하나가 이 호수예요. 이 호수. 호수가 이렇게 말랑말랑해. 이렇게 말랑말랑하지 않거든요. 이게. 이 상태로 한번 제가 시동을 걸어서 호수의 변화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걸어봐. 악셀 한번 밟아봐. 좋아. 다시. 꺼봐. 보시다시피 악셀을 밟으면 그 터보의 압력이 엔진으로 전달이 되는 그 인터쿨러 호스예요. 인터쿨러 호스다 보니까 지금 보시다시피 악셀을 밟을 때 확 하고 부풀어 오르잖아요. 압력이 굉장히 많이 가해지는 호스거든요. 이 호스 한번 빼서 상태 한번 봐드릴게요. 이렇게 원래 말랑말랑하지 않아요. 제 원래 제품과 한번 비교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요거 이제 기존 장착되어 있는 호스를 제가 뺐어요. 뺐는데 여기 보시면 호스가 이렇게 주름이가 있죠. 요건 이제 정품은 아니고 동일한 애프터마켓 제품이에요. 애프터마켓 제품인데 이거 딱딱 땅땅하죠. 벌써 느낌이. 얘는 다르죠. 안에를 비춰보기가 좀 어려울 테니까 내가 칼로 한번 잘라볼게요. 이미 이제 터지기 직전이고 이 상태에서 호스가 터지면 이제 구동장치 이상이나 이 안에서 나오는 이제 터보에서 나오는 오일이 튀어가지고 엔진룸에 막 오일이 묻는 사태가 벌어져요. 봅시다. 이 안에 보이세요? 여기 고무? 떨어진 거 보이죠 이거? 호스가 이런 상태고.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터보에서 오일이 전혀 넘어오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아예 안 넘어올 수가 없기 때문에 오일이 넘어오면서 인터쿨러의 호스에 묻고, 이게 고무 재질인 이 인터쿨러 호스는 고무에 불어서 오래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터져서 이제 구동장치 이상이 뜨는 것도 문제지만 이 가루들이 어디로 가겠어요. 이거 엔진으로 들어가죠. 이거 안에 봤어? 우와. 이 가루들 엔진으로 빨려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들어가는 방에 엔진이 다 들어와지 이거. 물론 뭐 고열에 타긴 하겠지만 재수 없으면 이게 밸브 사이에 찡길 수가 있거든요. 이거 1544에 줄줄팔칠이에요. 1544에 줄줄팔칠. 악광고야 악광고. 이 정도 광고나 해도 되는 거 아니야? 이제 정비 업체들도 마찬가지고 오너들도 여기가 되게 허당이니까 이게 되게 황해요. 그래서 팔만 집어넣고 이 호수 한 번만 잡으면 호수 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요. 한 번만 누르면. 그래서 기존에 저희가 이제 애프터마켓 제품들을 요런 제품들을 사용했었어요. 그러니까 정품은 이 호스값만 한 40만 원 가까이 하거든요. 이거 하나에. 이 애프터마켓 제품들을 사용하다가 얘네들도 수명이 어느 정도 되면 다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호스를 따로 제작했어요. 실리콘 호스로. 요거는 이제 안 터지겠죠. 재질 자체가 완전히 달라요. 실리콘. 이걸로 장착을 할게요. 저희가 제작한 호스가 빨간색과 검정색 두 종류 제작해놨어요. 아예 이게 너무 잘 나가기 때문에 따로 제작했고 일반 판매는 안 하고 정비 업체들한테만 판매를 할 거예요. 이 정품보다 제가 봤을 때 성능이 훨씬 더 뛰어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이걸로 장착하고 시동 걸고 한번 볼게요. 장착하자. 이 520D 모델 전용이고 B47 엔진 탑재된 520D 모델은 전부 다 가능해요. 그래서 이 엔진 달린 520D는
한번 후드 열어서 여기 호수 한 번만, 아까 제가 찝은 것처럼 호수 한 번만 집어서 땅땅하면 괜찮은데 말랑하다 그러면 미리 교환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가루가 이미 안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거거든. 잘 들어갔어? 자, 시동 걸고 다시 한번. 요거 검정색도 있으니까 막 색깔이 싫으신 분들은 검정색으로. 네, 저는 개인적으로 색깔이 들어간 게 좋은 것 같아요. 돈 쓴 티가 나니까. 어, 시동 걸어봐. 자, 악셀 한번. 악셀 한번 밟아봐. 좋아. 다시,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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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됐어. 꺼봐. 확실히 얘가 탱탱해. 부수가. 부풀면 안 돼요. 이게 부풀면 터보에서 나오는 압축 공기가 엔진으로 바로 안 들어가고 얘가 한번 완충작용을 하고 그리고 들어갈 때는 리스폰스가 느려요. 느려지는 건 둘째 치더라도 뭐 차주가 못 느낀다 하더라도 가루들이 엔진룸에 들어가 버리니까 B47 엔진 탑재된 520D 모델은 후드 열고 손 이렇게 넣어서 이쪽 호수, 운전석 쪽 호수 한번 만져서 너무 말랑하다 꼭 예방정비 해주세요. 그리고 꼭 교환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이게 밸브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구독은 했나?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다음에도 좋은 정보 있으면 다시 한번 영상을 찍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릴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여지껏 이거 썼는데 이거 정품도 이지경이 되는데 뭐 맞지. 썸네일.